가성비하면 빼놓을 수 없다는 강원도 강릉의 한 식당. 동네에서는 이미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무엇이 맛객들을 사로잡았는가? 정신없이 듣고 있는 그것의 정체는? 엄마 이거 달기잖아요. 아 진짜 맛있어. 9인분 먹었어요. 네? 진짜 꼭 먹어야 돼. 9인분? 진짜 와. 한국 음식으로서는 완. 매콤 달콤한 국물에 부드럽고 촉촉한 달기 빠졌다. 한국인이라면 호불호 거의 없다는 닭볶음탕. 닭볶음탕 리필이요. 리필 더 주시죠.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면사리 필요하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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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일났다. 그러니까 7,900원에 무한 리필이고 뭐 당면도 주시고 뭐 닭도 들어있고 밥도 무한 리필이면 가성비. 자취생이 둘이 먹어도 2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국내산 닭볶음탕을 1인 7,900원에 무제한으로 즐긴다. 게다가 당면, 라면, 사리에 밥까지 무제한! 이야. 그 맛은 또 얼마나 맛있게요? 고기가 아주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요. 이 식당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쫄깃쫄깃해 포석포석하기 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7,900원에 국내산 닭볶음탕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사장님 나오세요. 7,900원에 네. 닭볶음탕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느냐고요? 네, 드실 수 있습니다. 우와. 닭볶음탕으로 밥심 충전 이종혁 사장! 하늘이 두쪽 날지언정 매일 아침 배달되는 생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 달걀 누린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직 국내산 생닭만을 사용한다는데요! 국내산... 이게 지금 일반 육계 아닙니까? 네, 일반 육계는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조리 과정에서 이제 육질을 더 부드럽고 닭고기 맛을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닭은 들어온 즉시 신선함을 위해 바로 손질 시작! 흐르는 물에 세 번 씻어 불순물 제거하고 닭볶음탕의 기본 양념을 만들 차례! 고춧가루, 마늘, 간장, 고추장 등 기본 재료만 넣어 섞은 뒤 닭 삶는 물에 넣어 끓여주면 끝! 끝? 이렇게 간단해요? 이제 끝이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오, 안 끝났어요? 네, 저희는 이제 손님상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재양념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도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네, 보통 닭볶음탕은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나가는데 저희는 저희 집만의 이제 비법 하시나? 양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양념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양념으로 초벌 양념을 한 다음 본격적인 양념에 돌입하는데 다 같은 닭볶음탕이 아니다! 주인장의 특급 노하우 등장! 저희 집 비법 간장입니다. 간장? 네. 이게 어떤 걸 좌우하죠? 이제 닭볶음탕에 이제 손님상에 나갈 때 이제 간을 맞추고 예, 이제 감칠맛을 도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마, 양파, 대파 등 감칠맛 내는 천연재료 정출동! 모든 재료는 냄비에 넣고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발견했다는 사장님만의 황금 비율로 간장과 다시마 우린물을 넣습니다.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분간 끓인 뒤 가 다랑어포를 넣어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인공 조미료를 사용을 안 하보니까 이제 천연 조미료로 이제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이 가 다랑어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이 충분히 우러난 재료는 채걸로 맛간장만 남기는데요. 노력으로 만든 맛간장의 깊은 맛. 문전성시 첫 번째 비법입니다. 여기에 당면을 비롯해 각종 채소 올려 한 번 더 끓이면 당장 밥 한 공기 뚝딱 할 비주얼의 닭볶음탕이 완성됩니다. 이게 1인 7,900원의 무한 리필이라니. 저절로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올 가격과 맛이로다. 진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훨씬 풍미가 난다고.